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젊음의 거리, 바로 성수에 나왔습니다. 이 저때까지만 해도 이 젊음의 거리라고 하면 이제 홍대 말고는 없었는데, 또 성수가 너무 엄청나게 핫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성수의 행사를 맞이해서, 파라파베큐 치킨에서 이렇게 푸드트럭을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수에 나온 김에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우리 군대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설문도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또 그런 의견을 묻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온 김에, 이렇게 파라파베큐 또 우리 푸드트럭이 새로 나왔다는 거, 이걸 또 알아주시고, 행사장에서 아마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럼 좀 이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시죠. 만약에 대한민국이 모병제가 돼서 군대를 가야 된다면 얼마면은 병사를 입대하겠습니까? 300 이상은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통제하는 삶에서 사니까. 의무복무는 얼마로 할까요? 모병제인데 24개월?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군대 갈 수 있어요? 저는 나가지만 무책임하긴 한데 살가 본인은 갈 거냐고. 만약에 땡겨요? 300이면 땡겨? 네, 갑니다. 오. 만약에 기본 시급에 한 달에 300이라 예를 치면은 한 1.5배 주면 가지 않을까요? 얼마? 450? 1년 정도 더 줄 것 같아요. 2년? 2년은 무조건 2년? 그러면 500 가겠습니다. 얼마 주면 군대 갈 것 같아요? 월요? 월 800 이상을 줘야지 가지 않을까. 800? 괜찮겠어? 아, 800이면은 또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어질 수도 있죠. 아, 진심으로 한 800이면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처리 해드려요? 아이, 괜찮아요. 혹시 군대를 가야 된다면 월급 얼마를 주면 2년 동안 그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0? 300?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는 기준하에 250만원 이면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이가 아닌 20 초반에 그때 시절이면은 250만 원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가도 되는데요? 네, 저는 갈 겁니다. 혹시 애부심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고 이 사회생활을 지금은 해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그때 그 시절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그 시절이. 그래서 250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모병제라고 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지원이에요. 월급을 얼마를 주면 군대에 들어가실 건가요? 2년 동안 해야지. 일단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이잖아요. 저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500? 얼마? 500. 대한민국이 모병제가 돼서 만약 병사로 가야 된다. 그럼 월급을 얼마 주면 병사로 입대하겠습니까? 병사로 간다고? 간부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 200만 원 선 이상은 줘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미필이에요. 근데 모병제 우리나라가. 근데 얼마를 줘야 내가 군대를 갈 수 있는 그 구미가 땡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300 줘야지. 300. 어, 300. 의무복무는 몇 년 할까요? 의무복무는 그래도 300 줄 거면 10년 해야지. 10년이요? 언니도 300 주면 갈 겁니까? 나는 안 가지. 아니, 내가 나이가 어리고 그러면은 갈 것 같은데 300이면? 300이면? 얼마 이상을 주면 군대에 가실 건가요? 병사로 입대했을 때 사실 아예 병사로 아니면 간부로. 병사로. 병사로. 미군처럼 병사로 군대를 가야 되면 얼마나 줘야 될까 월급을? 세후 기준으로 이렇게 구해하려면 400 이상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의무복무는? 의무복무. 의무복무는 1년이면 죽다고 봅니다. 의무복무 1년에 네. 월급 400만 원. 네. 얼마 이상으로 돈을 받아야 나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것 같아요. 250. 250? 네. 250이면 갈 것 같아요, 분이? 네. 오. 몇 년을 해야 될까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네. 만약에 군대가 모병제로 돼서 군대를 가야 된다, 병사로 가야 된다. 그럼 얼마면 입대하시겠습니까? 저도 한 300 정도는 받아야 입대를 다시 하지 않을까. 세후 300이요? 네, 세후 300. 지금 만약에 간다. 지금 만약에 내가 군대 갔다 왔는데 또 가야 된다. 그럼 얼마 정도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지금 받는 것보다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아, 이러면 아, 월급이 공개되는 거군. 지금 얘기하세요. 450? 450 이상 받으면, 아, 지금 공고가 떴어. 450 이상이래. 네. 이등병 입대. 갈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생각은 해볼 것 같다. 그 정년까지는 뭐 정년까지 보장된다고 하고 보장이 되니까. 그러면은 거기다가 의무복무는 몇 년 해야 될까요? 얼마나 의무복무? 의무복무 지금 부사관이 4년이니까 그래도 4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4년 할 수 4년 동안 못 나오는데? 그래도 휴가 이런 게 있으니까 4년 동안 한다 하고. 네, 네. 그냥 4년 동안 450씩 받으면은 그 돈을 주는 날만 한다? 네. 오. 과연 월급은 얼마를 줘야 본인이 입대를 생각할 것 같아요? 1억입니다. 아, 장난 말고. 진심입니다. 1억 이하는 안 된다? 전 군대 진짜 가기 싫었습니다. 아, 죽어도 안 가겠다? 네. 저는 1억을 줘도 안 갈 겁니다. 저는 이 군대 부조리와 군 입대 의무 너무 싫어서
저는 자금을 받고 싶었지만 상금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갔다 왔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인터뷰 들으시니까 어때요, 돼요? 다들 한 300만 원을 생각을 하는데 어림도 없는 금액인데 내가 봤을 땐 300만 원에 병사로 간다고? 소위로 가도 300만 원이면 지금 안 갈 것 같은데 장교로 가도? 병사로 가는 300만 원이면 간다? 어리석은 생각들을 K군대를 너무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가 때 미필자들 대상으로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군필자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군필자의 생각으로는 후배 군인이 내 사람들한테 300원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만 만약에 본인들이 진짜 당장 내일 앞에 군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글쎄 300만 원에 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분들은 오히려 250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경험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곳을 경험했으면은 글쎄요 저는 만약에 3사관 학교 생동생활이 병사 생활만큼 힘들었는데 부조리도 많고 가혹행위도 심하고 나는 거짓말 안 하고 한 못해도 한 800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갈 것 같은데 500, 못해도 500? 300에 간다고? 네, 감사합니다.